우리나라 IT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09년 17조 150억 원에서 올해 17조 3,314억 원으로 약 1.8% 성장했으며 이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인 셈. UCT, 지능형 교통, 기업, 금융, 병원 등의 프로세스 계산, 전자 민원 시스템까지 IT 분야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IT 기술을 토대로 청사진을 그려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IT 분야의 핵심은 시스템과 네트워크인데 그것을 구축, 개발하는 직무가 바로 SI다. 우리는 지금 IT 기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직장, 관공서 등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이 시스템들의 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을 담당하는 SI 직무에 대한 업무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SI를 포함해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정보 시스템. 이곳에서 SI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인공.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그가 하는 일은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하루 일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SI 직무는 개인 작업이 많은 직무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회의는 필수다. SI는 제조업체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판매업체에서는 물건을 팔면 되지만 저희 업종에서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을 고객한테 납품해주고 설치해주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계, 그다음에 개발을 해서 납품, 적용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정해진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난 이 시간에 회사로 들어서는 직원들. 지각 직원 너무 당당하다. 주로 이제 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전날 야근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새벽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서 뭐 직장 생활의 기본은 근태에 있지만 저희는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을 많이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호 차장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 매일매일 하는 업무가 있다. 지금 출근을 하면은 그 전날 직원들이 그 작업을 했던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회사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들을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조용한 분위기의 사무실. 일정에 쫓기고 개인 작업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기에 각자 개인 작업을 하느라 SI팀의 분위기는 대부분 이렇다고.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그 화면을 어느 정도 그 완성도 있게 했는지 점검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저희가 주간 회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고객하고 오후에 이제 주간 회의가 있기 전에 저희 그 PL들끼리 그 모여서 진도 현황 체크하고 그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회의를 통해 어떤 파트, 누구의 진도가 느린지, 개발 과정에 문제나 이슈는 없는지를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시스템 개발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일정 체크는 필수다. 오후 시간, 고객사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했다. 이슈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시스템 개발 사항을 전하고 요구 사항을 수렴한다. 프로젝트 기간 중 고객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고객사가 원하는 바를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설계 과정에 중간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내용이 그 요구 사항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어떤 보안에 대한 지침이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고객하고 회의를 통해서 보안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개인 보호할지 부분 정해놓고는 했었는데 그게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이 끝났어도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만 해서 사용자가 쓴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개발 과정에서 그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그 수렴을 잘 했는지, 그다음에 그 국가적으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웹 표준에 대한 규격을 잘 지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지키는지도 그 감리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구축 과정 내내 고객과의 회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진행되는데, 때문에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고객에게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말로만 듣고서 분석해내고 설계해서 개발하고, 그게 이제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는, 그래서 고객이 만족해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력이라면 다른 직업처럼 뭐 국가에 헌신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주어진 목표를 잘 달성을 했을 때 자기 개발이 되고 기술 향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느꼈을 때 희열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끝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SI 직무. 하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지 않을까? 자, 그럼 SI의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과 스킬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SI 직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필요한 기술을 축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I 업체에서 일하게 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자바 언어라든지, 또한 개발 언어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C 언어 또는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또 활용 방법을 축적하고 습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I 업무의 성격 자체가 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에 이르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소화시키고 또 고객의 적절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 동료들과의 협업, 또 책임 정신,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I 직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공략해 유리할지 그 노하우 함께 보시죠. 저는 사실 비전공자라서 다른 이공계 사람들과 좀 남다르게 더 이렇게 딥 스킬이라던가 뭐 경험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에 그 1, 2학년 때는 경험을 배웠고 3, 4학년 때 다시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남들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는 그 IT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간간이 3개월이라도 짧은 기간에 경험을 쌓도록 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이야기, 좀 정보 같은 거를 많이 들었고요. 시간이 남을 때에는 관련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취득하였습니다. 대학교 한 4학년쯤에 6개월 동안에는 잠깐 그 IT 업체에서 인턴을 했고요. 남들보다는 경험치 우선으로 썼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떤 기술을 배웠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데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였고요. 기술적으로 많이 기술이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 팀과의 그 조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인성적으로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술만 보는 것보다는 그 위 더 상위를 생각을 한다면은 관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I 직무자는 향후 시스템 전문가로 성장하거나 IT 컨설턴트 등으로 성장 가능해 발전 가능성도 큰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IT 컨설팅 분야가 경력자를 선호한 것과는 달리
SI나 SM 직무는 신입 직원에게 채용의 문이 넓은 것이 특징인데요.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자기 개발을 원하는 분들은 이 IT 직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I 직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